화성 탐사선에서 보내오는 이미지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발견되고 있지만 또다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무려 널리 퍼진 거대한 나무군. 화성에는 역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 화성에 나무가 존재한다. 그 증거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UFO 정보 사이트 UFO Sightings Daily의 주최자로서 스콧 웨어링 씨이다. 문제의 사진은 나사 위 화성 궤도를 돌면서 표면과 지형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화성 탐사선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가 촬영한 것 중에 한 장이다.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웨어링 씨가 밝혀낸 것이다. 위성 사진에는 모래 위에 분화구 같은 둥근 지형이 몇 개인가 존재하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다. 둥근 부분의 안쪽은 검은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근육과 같은 흰 선이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알기 어렵지만 웨어링 씨는 검은 부분에 착색한 사진도 공개하고 있다. 그 사진을 보면 일목요연. 확실히 지엽이 우거진 거대한 나무가 몇 개나 늘어서 있으며 숨나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웨어링 씨는 이 이미지를 화성의 나무를 상공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나무들은 살아있으며 그 옆에는 곤충이나 작은 동물 등의 생명도 존재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사가 이 이미지를 숨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화성에는 생명이 없다고 인식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신경 쓰이는 나무. 웨어링 씨가 나무라고 주장하는 화성 표면의 검은색 둥근 지형을 보면 과학자들은 이미 이 위치에 다른 설명을 붙이고 있다. 이 사진이 촬영된 것은 화성의 남극에 해당하지만 이 지하에는 이산화탄소 얼음의 층이 존재하고 계절별 온도 변화로 해동하면 간헐천처럼 분출한다고 한다. 분출공 주변은 분출된 물질로 덮여 검게 되어 지면에는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마치 거미줄과 같은 무늬가 떠올라 검고 둥근 반점이 된다는 것이다. 나무인가 간헐천인가 이상하게 보이는 이미지이지만 빨리 화성에 유인 비행을 해서 그 정체를 밝혀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